지금 한국 슈퍼에서 오클랜드에서 제가 주문했던 물건인데 지금 제가 저거 월요일날 주문했거든요? 월요일날 주문했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도착했어요. 냉장 제품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지금 저거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우선 들고 올게요. 무사해야 될 텐데 이번에 오뎅도 처음 시켜봤는데 아우 상태가 너무 걱정되네. 여기 아마 김치랑 그 냉장 제품 같은 게 여기 들어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떨지 너무 걱정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김치 냄새 난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시골 살아가지고 그 한국 식품들 오클랜드 슈퍼에서 배달해가지고 먹거든요. 그 오클랜드 한양마트 그쪽에서 시키는데 2-3일만 해도 오긴 하는데 저번에도 5일만에 온 적이 있어요. 근데 지금도 5일 걸려서 왔네. 오클랜드에서 진짜 여기까지 얼마나 먼 거야. 오뎅 처음 시켜봤는데 오뎅 왔고요. 그리고 국간장도 저기 뭐야 국 끓여 먹을 때 그냥 일반 간장 넣는데 국간장 넣어서 먹어보려고 사봤고 그 다음에 순창 고추장, 초고추장이 저기 뭐야 먹을 일이 종종 있는데 제가 만들어 먹으려면 귀찮아가지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. 요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또 먹기가 편하니까 와사비 이거는 지금 냉장 제품들이라서 다 이거는 지금 껍데기는 다 젖어버렸지만 안에 내용물은 냉장하니까 남편이 와사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한테 배운 비법에 따르면 김치찌개 할 때 있잖아요. 김치찌개 할 때 요거를 넣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. 김치찌개에 웬 와사비냐고요? 한번 넣어 드셔보세요. 돼지김치찌개 할 때 조금만 넣어서 드셔보세요. 국물 맛이 끝내줘요.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. 저희가 지금 유자차 이게 거의 한 10,000원 돈 하더라고요. 근데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키워봤어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1급 김치까지 이렇게 다 멀쩡한 것 같아요. 냉장 냉동 제품들 정리하고 왔고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마 라면 같은 건제품 같은 것들일 거예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오클랜드 슈퍼에서는 제가 한 달,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한국 식품 시키거든요. 그러면 충분히 먹으면서 지낼 수 있고요. 한 번 시킬 때 거의 한 200불 중반에서 300불 정도 시키니까 200불 이상이어야지 또 무료 배송이 돼요. 오클랜드에서 이번엔 300불 정도 시켰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시켰던 건 애들 그 저희 스시 도시락 싸줄 때 하는 김이랑 다시마, 저 육수 낼 때 쓰는 거 다시마 두 개 이렇게 시켰고요. 그다음에 간장. 그 한식할 때 필수죠. 그다음에 요 칼국수도 어떻게 끓여 먹냐면 저는 그 백숙 해 먹고 나서 그 닭 육수 있잖아요. 거기다 끓여 먹으면은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건제품이라서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. 그래서 뭐 생면은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요 칼국수 활용해가지고 애들 짜장면도 이걸로 해주고 그 닭칼국수 이렇게 이걸 끓여 먹어요. 그리고 이제 다 라면 종류고 찰떡주장이 이거 아닌데 나 3kg짜리 시켰던 것 같은데 이거는 참기름인데 이렇게 대용량을 시켜야지 훨씬 저렴해요. 그리고 저기 한식에는 참기름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큰 통 사놔야지 저기 뭐야 마음 놓고 쓸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기름은 항상 이렇게 제일 큰 대용량으로 써요. 1000ml네요 1리터짜리에요 이거 저는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침가루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. 가끔 그 뭐 비오고 그러면 김치 부친 게 해먹고 싶잖아요. 아니면 뭐 해물전이라든지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쟁여둘 거예요. 들기름도 이번에 시켜봤어요. 와 진짜 외국 생활하다 보니까 들기름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.
그 들기름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. 항상 소고기 넣고 끓여 먹었는데 들기름 넣고 먹어도 되게 깔끔하니 그 담백하잖아요. 그래서 뭐 소고기 값에 견주어서도 뭐 그래도 이제 뭐 더 싸니까 들기름 미역국 조만간 아이를 끓여줘야 되겠죠? 그리고 나서는 다 라면이랑 이제 들어서 어머! 이거 하나는 왜 이렇게 터져서 왔을까? 지금 제가 가위질 하면서 이걸 터트린 걸까요? 잠깐만, 이게 어떻게 돼 있었지?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고 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 거는 아니에요. 확실히 지금 위치상 제가 가위질을 하다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우선 다른 것들도 괜찮나 봐야겠네. 한국 살 때는 뭐 식당에 들깨가루 있어도 거들떠도 안 봤는데 또 그 한국 음식에 대한 향수병이 생겨가지고 가끔 제가 감자탕 끓여 먹거든요. 그때 이거를 풀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들깨가루도 구입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다 이거 컵라면이랑 다 라면이에요. 저희 집 비상식량. 이렇게 해놓으면 한두 달은 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국 슈퍼에서 온 물건들입니다. 아,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박스가 아직 덜 왔어요. 제가 한국 과자 같은 거 애들 도시락 살 때 넣어줄 만한 거 또 시켰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한 박스 정도 더 올 게 있어요. 이 정도가 내가 지금 300불을 결제했나 하고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물건이 덜 왔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주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3kg짜리 고추장 시켰던 게 맞아요. 근데 1kg짜리가 왔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뭐 거기서 여기까지 보내는데 배송비가 더 들 테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환불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혼자 먹어도 이렇게 좀 차려놓고 먹는 편이에요. 이렇게 세팅을 혼자 이렇게 하고 물도 레몬워터 요즘 마셔요. 그냥 생과일 레몬 사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당분지가 또 꽤 돼가지고 오늘 애기 저기 치킨 데리야끼 싸주는데 치킨이랑 당근이랑 계란밖에 못 넣어줬어요. 원래 김밥만 먹으려다가 아 한국 오뎅 온 거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싹싹 비워서 다 먹었습니다. 레몬 워터까지.